윤리와 이혼한 최민환의 금수저, 집안, 부모님 직업, 재산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최민환과 윤리는 2018년 10월 19일 결혼식을 올린 뒤 각종 예능에서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모습을 공개했으나 2023년 12월 4일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살 아들 최재율과 4살 딸 쌍둥이 최아윤, 최아린이 자녀로 있습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진 것에 대하여 윤리의 바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함께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겠다고 전했으며 직접적인 이혼 이유 및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버 이진호는 두 사람이 이혼 전 출연했던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언급하며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둘러싼 가치관 문제가 상당히 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리는 아이들의 등 하원 시간만 무려 3시간이 걸리지만 발레와 영어까지 모두 하는 유치원을 선택해 한 달 교육비만 800만 원 가까이 드는 문제로 최민환과 부딪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진호는 3시간이나 걸리는 등 하원은 모두 최민환이 맡았다며 아이들의 양육 역시 최민환의 부모님이 맡았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가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에 나서게 됐고 이 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됐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고민 끝에 이들 부부는 파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혼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한편 최민환은 방송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초호화 단독주택이 공개되며 금수저 집안설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최민환 부모님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 최민환의 아버지는 보일러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큰 규모로 설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또한 아버지가 직접 설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의류 샘플 제작 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FT 아일랜드 최민환은 1992년 11월 11일 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입니다. 이혼 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고정 출연진으로 합류했으며 현재까지도 FT 아일랜드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그의 재산은 정확히 공개된 바 없으나 전 부인 윤리의 고정 교육비 800만 원을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민환의 가족이 거주하는 자택은 현재 33억 원가량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그전에 최민환 씨가 자신의 세 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전 부인 윤리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공개했습니다. KBS2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너의 나의 봄이야 편으로 선보인 이번 방송에서는 최민환 씨와 그의 3남매 재율, 아윤, 아린이 출연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조회수가 72만 회를 넘어서며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최민환 씨는 3남매 아침 식사 준비부터 옷 입히기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며 등원 전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5살인 쌍둥이 자매 아윤과 아린을 위해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옷을 선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머리 묶기에 돌입하며 바쁜 육아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윤이는 아버지가 묶어준 머리 스타일을 거울로 확인한 후 아빠 분홍 리본 해줘야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확고한 취향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린은 어머니에게도 도전적인 하트 머리 스타일을 해달라고 천연덕스럽게 요청하여 최민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최민환은 동영상을 참고하며 하트 머리 만들기에 도전 등원 준비를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민환은 편안한 수면 바지 차림으로 등원하는 학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적인 아빠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보는 이들을 크게 웃게 했습니다. 최민환은 예전에는 집에 어른이 많아 일을 미루기 쉬웠는데 이제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자연스럽게 더 부지런해졌다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육아 태도를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전국의 부모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한편 7살 재윤은 형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며 주변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윤은 최민환이 동생들을 돌보는 동안 스스로 옷을 골라 입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젓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날 방송에서 최민환 씨는 3남매의 어머니이자 최근 이혼한 전 부인 율리 씨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밝혔습니다. 그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율리가 많이 채워주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무척 소중한 엄마이니 아이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자녀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율리 씨는 최근 재율이의 7번째 생일을 맞아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들의 생일 소원이 실현되었습니다. 율리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생일 축하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율이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에서 최민환 씨가 3남매와 보내는 시간이 그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율이의 생일이 다가오자 최민환 씨는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었고 재율이는 우리 가족 모두 만나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최민환 씨는 다 같이 밥 먹을까? 엄마랑 해서? 라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최민환 씨는 엄마까지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지만 아이들 생일에는 꼭 모여서 식사하기로 약속했다. 쌍둥이의 생일에도 모두 함께 식사를 했고 재율이는 정말 좋아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소중히 하려고 한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편 율리 씨도 쌍둥이 딸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율리 씨는 SNS를 통해 버스도 잘 타는 내 새꾸들 의젓해 세계 최고 귀요미 최아린 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놀이터에서 놀았던 순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재율이의 바람대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순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리 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이들을 고려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한 끝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고 심리적인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빠가 주로 양육하고 있으며 저는 자주 만나서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양육권 포기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율리 씨는 최근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여성 친구와 관련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격적인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신경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율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팬의 질문에 사실 특별한 일상은 아니지만 반짝 친구, 거의 내 남자친구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남자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였으며 일부에서 이를 오해 악성 댓글을 남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율리의 해명은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율리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최민환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갈등 장면들을 되새겨보며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큰 화제가 되었고 시청자들은 정말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다수는 이번 이혼 소식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 그만큼 사건이 믿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 외에도 댓글 중에서는 유리 씨를 향한 과도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비난의 의견들이 선을 넘는 정도로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이 최민환 유리 부부의 이혼 소식에 더 크게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유리에 대한 지나친 비난이 이렇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최민환 유리 부부의 이혼으로 대중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은 주된 이유는 유리의 범상치 않은 타임라인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유리의 인생 타임라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라붐이라는 걸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빛을 발한 시기인 2017년 9월 20일에 자신의 SNS에 최민환과 찍은 다정한 사진을 실수로 업로드했습니다. 이로써 비밀 연애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더욱이 사진의 장소는 최민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걸그룹 멤버가 대놓고 연애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함으로써 이미지가 상당히 금지된 것처럼 느껴졌고 유리는 해설이 나간 지 두 달이 지난 11월에 라붐을 탈퇴하면서 동시에 연애 활동을 은퇴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유리의 타임라인에서 빠르게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대중들은 그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18년 1월, 유리는 최민환과 결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혼전 임신 사실을 공개하고 잠시 후 아들을 출산한 뒤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비밀 연애, 그룹 탈퇴, 결혼, 혼전 임신이 모두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참고로 유리는 단 20세에 결혼하여 아이돌 결혼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그녀의 행보도 정말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연애 활동을 중단한 지 1년도 안 된 2018년 2월, 살림하는 남자들 방송에 복귀한 후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2020년 2월에는 쌍둥이 딸을 출산하며 새로운 자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살림하는 사람들에 복귀하며 넷째 아이를 계획 중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12월에는 5년 금쪽 상담소에 출연하여 남편 최민환화의 심각한 부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당시 방송에서는 새로운 아이와 함께 화목한 모습을 보여준 최민환과 유리 부부가 양육 방식과 교육관에서 오는 갈등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로 양육 방식과 교육관에서 오는 갈등이라는데 엄마이자 26세인 유리가 갑작스레 이혼을 발표하고 양육권하는 아빠 최민환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그녀의 삶은 첫째 출산 후에도 스펙타클한 일련의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가정사연이 딱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걸그룹 활동 후에 갑작스러운 결혼과 혼전 임신, 방송 복귀 후에는 새로운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가 돌연 이혼까지 양육권하는 아빠인 최민환에게로 넘어간 유리는 이 제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에 대한 소식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리를 지지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인생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리에게 선 넘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애가 셋인데 이혼을 왜 했냐는 의문이나 교육비에 대한 비판, 결핍을 아이들에게 투사했다는 지적 등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여전히 이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를 넘어서 유리에 대한 비난이 선을 넘는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정작 사건의 본질을 넘어서 과도한 비난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언급된 이유는 바로 그녀의 모순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유리는 조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영어, 유치원과 발레까지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한 달에 800만 원이 든다고 언급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아이들이 어릴 때 케어해줄까 봐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이까지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은 유리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이 양육을 맡긴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8,8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는 유리가 아이를 위해 돈을 들여 교육에 투자하고 아끼면서도
이혼으로 매일 보던 아이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맞는 결정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를 묻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즉, 유리의 말과 현실적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유리의 발언과 현실적인 양육권을 주고 이혼을 결정한 행동 간의 불일치가 비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보다 더 큰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리가 아이들에게 결핍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이들에게는 더 큰 결핍과 상처를 남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지난 양육 방식에 대한 지적은 유리가 고백한 양육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 발레, 어린이집까지 모두 시간을 할애해 주려는 노력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자주 놀아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민환 씨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함께 차 안에서의 긴 시간을 보내는 양육 방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현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 애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즉,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알았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고급 유치원이나 학원비보다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고급 유치원이나 학원에 투자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혼의 발단이 된 것은 유리의 자녀 양육 방식과 교육관에 대한 잘못된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비싼 돈을 들이고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며 부모가 희생하는 노력도 있겠지만 이것이 현재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우면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랄 때 진정한 가족이 형성되고 매달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며 긴 통학 시간을 견뎌야 하는 남편 최민환 씨도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리가 태어난 무렵, 엄마는 20세, 아빠는 22세로 엄청나게 젊은 부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을 때의 경험이나 부담이 그 후의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타났습니다. 유리 최민환 부부는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님은 힘들게도 자식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며 결과적으로 가족은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연예계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 결핍을 고백하며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부모님의 노고를 인정하고 싶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빈자리는 대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